자, 오늘은 형성평가 83쪽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은 3단원 방정식 단원입니다. 방정식. 3단원 방정식.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 한번 해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식의 계산이죠. 동류한 길이는 덧셈 뺄셈을 할수 있다. 2a 플러스 4a니까 6a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겠네요. 틀렸네요. 그 다음 3a 플러스 4b는 이게 a항이고 b항이기 때문에 덧셈을 할 수가 없죠. 틀렸고. 그 다음 3번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a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3분의 a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3으로 표현할 수 있고, 계산해주면 3분의 a, 여기는 계산할 수 있죠. 플러스 3분의 얼마가 됩니까? 4 빼기 3이니까 1이 되겠네요. 예, 틀렸네요. 자, 4번은 11x와 7x를 빼니까 4x가 되고, 마이너스 3과 플러스 5를 계산하면 2가 됩니다.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통분을 해야죠. 6분의 2a 플러스 6분의 얼마죠? 3을 곱하니까 9a 해서 6분의 11a 이렇게 되겠네요.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분배 법칙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렇게. 얼마입니까? 5x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가로를 풀 때는 마이너스 2가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3x를 곱해서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마마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돼요. 계산해주면 5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게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2가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분배법칙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 마이너스가 걸려있을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어떤 식을 네모로 합시다. 이거를 더해야 돼요. 이렇게. ex-5를 더해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른 식이고요. 근데 잘못한 식이 뭐냐면, 어떤 식에다가 이 ex-5를 뺐더니 3x 플러스 4가 됐답니다. 이게 잘못한 식이죠. 이 잘못한 식을 이용해서 네모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식을.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 네모에서 빼기, 이게 분배법칙을 씁니다. 그러면 ex 마마니까 플러스 5한 개, 3x 플러스 4가 됐다는 거니까. 자, 어떤 식을 구할 수 있겠죠? 얼마 x에서 2x를 빼야 3x가 되죠? 5x겠죠, 5x. 5x에서 2x를 빼야 3x가 되겠죠? 그 다음, 얼마에다가 5를 더해야 플러스 4가 됩니까? 예, 마이너스 1에다가 5를 더하면 플러스 4가 되죠. 따라서 네모는 5x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식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ox 마이너스 1. 분배법칙을 쓰면 플러스니까 그대로 풀리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5. 계산해주면 7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항등식. 항등식이 뭐죠? 똑같은 식을 말합니다. 좌변과 우변이 그대로 완전히 100% 똑같으면 돼요. 자, 좌변에 먼저 괄호를 풉니다.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그러면 4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는 4x 마이너스 네모다 이렇게 되겠죠. 자, 좌변을 정리해주면 4x 마이너스 10은 4x 마이너스 네모다. 이게 똑같아야 돼요.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죠. 앞에 4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뒤에 이게 10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똑같겠죠.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것은 10입니다. 마이너스 10이 아니고 마이너스까지 똑같죠. 그러니까 네모 자체는 10이 되겠죠.
자, 항등식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 해에 관해서, 해. 자, 네모 안에 숫자가, 가로 안에 숫자가 해다. 이 말은 뭡니까? X에다가 이 해를 대입해라. 이 말입니다. 대입. 그래서 X에다 1을 넣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을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X인데 이게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4라 했죠. 틀렸네요. 해가 아니겠네요. 해가 잘못됐네요. 자, 2번에다 3을 넣어보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x인데 여기다 3을 넣습니다. 플러스 1은 약분 약분 해서 여기가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네요. 근데 0이 된다 했죠. 틀렸네요. 자, 3번. 3 곱하기 x에다가 3을 넣습니다. 그럼 플러스 1을 하면은 x 우변 어떻게 보면 x 빼기 3이죠. 3 빼기 3 이렇게 되죠. 계산해주면 9 빼기 1은 0, 10은 0 이렇게 되죠. 잘못됐죠? 3번도 정답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4번 x에다 1을 넣겠습니다. 3 곱하기 2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고 좌변은 우변은 9 마이너스 2 곱하기 x인데 x에다 1을 넣으면 되겠죠. 계산하면 6 빼기 1인가요? 그 다음 우변은 9 빼기 4인가요? 6 빼기 1은 5죠. 9 빼기 4도 5죠. 5는 5 똑같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5번도 한번 해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X인데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라.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좌변은 우변은 X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계산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 계산해야죠.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 자,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3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3분의 7은 우변은 마이너스 2. 같지 않죠? 예, 잘못됐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x 값에다가 주어진 네모 가로 안에 있는 수를 대입해가지고 올바른 식이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자, 이건 등식의 성질입니다. 등식의 성질. 자, 4x는 y에서부터 등식에다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1, 2, 3, 4, 5를 만들 수 있는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뭡니까? 양변에 더하기 4를 한 거죠. 양변에 똑같이 더하기 4를 해도 되죠. 예, 1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2번은 어떻게 됩니까? 4x가 8x가 됐다는 것은 곱하기 2를 했다는 거죠.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8x, 2y, 맞죠?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됩니다. 그 다음 3번의 좌변은 보면 2x죠. 4x인데 2x가 됐다는 얘기는 나누기 1을 했다는 거죠. 양변을 나누기 1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x가 되고 2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4번, 4x가 x가 됐다는 것은 나누기 4를 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됩니까? x가 되고 나누기 4를 하면 4분의 y가 되죠. 틀렸죠? 예, 4번이 정답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5번. 5번은 4x가 x 더하기 4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 나누기 4를 했고, 그리고 더하기 4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4x를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러면 x가 되죠. 거기에다 더하기 4를 합니다. 그럼 오른쪽도 나누기 4를 합니다. y에다가. 그럼 4분의 y가 되고, 거기다 더하기 4. 예, 맞네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이 5번이 조금 헷갈려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나누기 4를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4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등식의 성질이죠, 7번도. 자, 이걸 푸는 과정입니다. 이용된 등식의 성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 5분의가 없어졌죠. 곱하기 5를 했겠네요, 양변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곱하기 5를 하고, 얘도 곱하기 5를 해주면, 약분돼서 2x-3 되고, 마이너스 1에 곱하기 5를 하니까 마이너스 5 되고 등식의 양변에 뭔가를 곱한다. 디귿이네요. 디귿.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3이 없어졌죠. 더하기 3을 하면 되죠. 더하기 3 이렇게. 그러면 2x가 되고 마이너스 5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양변에 뭔가를 더했다. 기억이 되겠네요. 기억. 그 다음에 2x가 x가 됐죠. 2분의 1을 했겠네요. 2분의 1. 뭔가로 나눈다. x의 개수로 나눈다. 나눈다. 리을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닐. 아, 순서대로 해야 되는군요. 디귿 먼저 하죠, 디귿. 그
그 다음에 기역, 닐.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8번은 계산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복잡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을 일단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복잡한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잘 잡아야 돼요. 먼저 어디서부터 하면 돼요? 안쪽에서부터 하면 되겠죠? 여기를 하면 되겠네. 자, 여기 안에서 분배 법칙을 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고, 다른 색깔로 쓰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 3, 12x가 되고, 마 4를 곱해야 되니까, 마니까 플러스 4, 4, 1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한 단계씩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를 해야죠. 여기. 자, 그럼 2에 x 마이너스 2에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서 동요한 계산을 해줄 수 있죠. 괄호 쳐야 되고요. 자, 괄호까지는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그럼 x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11x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다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한 단계 천천히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를 해야 되죠. 자, 분배 법칙입니다, 이거. 근데 마이너스를 곱하는 분배 법칙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쪽에다 해볼까요? 2에 x 되고, 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1x니까 플러스 22x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6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색깔을 구별해서 쓰니까 거기를 주의 깊게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은 여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안쪽에 이제 괄호가 다 풀리는 거죠. 그럼 2에다가 이게 얼마가 됩니까? x에다 22x니까 23x가 된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네요.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분배 법칙. 그 다음 여기도 분배 법칙. 그럼 얼마가 되죠? 46x 마이너스 2, 3은 60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걸려있는 분배 법칙입니다. 요게 곱해져요. 그럼 맞불이니까 마이너스 되고 x 이렇게 되죠. 2 곱하기 2분의 1 x니까요. 그 다음 마마니까 플러스 되고 2, 6, 12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 계산해주면 끝나겠네요. 46x 마이너스 x니까 45x, 그 다음 마이너스 60에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얼마죠? 48인가요? 네. 그쵸? 그럼 1차 항의 계수가 얼마입니까? 45가 되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48이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더하는 거죠.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3 돼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이 8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이 복잡한 문제는 천천히 한 단계 하면 됩니다. 연습장에다가 아무렇게나 풀지 말고 줄을 맞춰가지고 단계 하나씩 안쪽에서부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면서 계산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